원래 누가 이렇게 모셨던 분이 누구야? 저렇게 없나? 신이 들어와. 그래? 응? 너왜 거부해? 무서워서. 응? 온 지가 한참 됐는데 신이라고? 아. 왜안 한다고 나는 왜 발버둥 치고 있어? 본인도 알고, 직감으로 오고, 응? 머릿속에 다 떠오르고 움직이고, 신도 받고, 안 받았는데? 받았다는 게 꿈수로 받았다고! 아. 선몽도 주고 다 줬는데 왜 지금 와서 본인은, 왜 나는 아니라고 그래? 꿈속으로 받은 거 어떻게 왜 몰라? 다 알지? 다 알려주는데 뭘? 맞아요. 꿈으로 받았어요. 꿈으로. 응? 근데 왜 거부해? 무섭고. 누가 좋아서 이 길 간 사람이 누가 있어? 화가 나잖아, 실령님이. 너는 알면서도 안 한다고 뺀질뺀질 뒷걸음 문제만 치고. 새끼를 칠까 그러잖아. 그래야 정신 들래, 그래. 제가 가야죠. 말로만 그러지 가야지. 마. 자식한테 가게 할순 없고. 응? 둘째가 몇 살이야, 지금? 24살. 응? 얘 보낼까? 안 되죠. 얘는 예감도 있고, 직감도 얘도 세고, 성격도 세고, 예. 엄마보다 더 해. 응? 얘를 짓고 가? 할매 그러잖아. 얘 짓고 갈까 그러잖아. 제가 가야죠. 왜 인정 안해 가면 빨리 가, 날 잡고. 땀나네요. 응? 엄마는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취직이 안 응.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물어보러 왔거든요. 왜 7년 전에 갔어야지, 엄마가. 그때 가려고 했었어요. 응? 그때 가려고 했는데. 그때 갔어야지. 다 털어먹고 지금 뭐 남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지금. 뭐 할래도 돈이 없어요. 그때 갔으면 있었잖아. 몰라, 새끼 친다, 엄마 들어오니까. 그때 가려고 마지막 기회래, 했는데. 마지막 기회. 너 마지막 기회 준다, 그래. 취업할 생각 하지 말고, 이길갈 생각을 해라, 그러잖아. 응?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엄마 내리꽃을 받아야지. 응? 꽃가루 쓰고 뒤에 딱 앉아있는데, 할머니가. 꿈속에 세 가지도 턱 갖다 신이라고 줘고. 네. 뭘더 줘, 그럼? 그땐 그냥 꿈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냥 꿈인 줄 알고. 무슨 꿈이야, 생시처럼 왔는데. 예. 네. 꿈에 내리꽃도 하고, 법당도 보여주고 막 이래가고, 아, 그냥 꿈인가? 그래서 엄마가 7년 전에 가지 못한 게, 응? 지금의 이번에 그자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러잖아. 이거는 과부 딸랍빚을 내서라도 엄마는 가야 돼. 응? 취업할 생각 하지 말고, 응? 허리치고 목치고 머리치고 잠을 자서 네가 머리가 쏟아지 잠을 제대로 자겠냐 그러잖아. 네, 못 찾아. 응? 이 허리가 한 번씩 끊어지게 아프단 말이야. 살쪄서 그런 게 아니오. 속을 훑어내리고 한 번씩. 선생님, 근데 이렇게 할머니가 와 계신데 내림꽃도 정석으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신문을 열어야지 정확히. 잠도 허죽여 주절주절거리니까 자꾸. 잠을 못 자요.
오늘도 막 5시까지 못 자고 2시간 깜빡 자고 지금 온 거거든요. 여기 앉아있는데 너무 졸리는 거야. 막 그래갖고 눈을 감고 있었어. 친이야, 아. 가자 그래. 날 잡자 그래. 이게 답이요. 답은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준비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새끼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손 벌려. 빚을 내달라 그래. 엄마 갚아 그래서. 애들은 착해요.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 제가 가야죠. 애들한테 가게 하면 안 되니까. 네, 이번이 마지막이래. 돈 구해와. 비용이 엄청 크던데. 비용이 엄청 크던데요. 뭐 엄청 커. 기본은 해야지. 기본 하게 되면 얼마나 나와요? 그건 여기서 영상으로 못하고 내 영상 아. 끝나면 얘기해 줄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거 되지가 않아요. 안 돼. 네. 나신 받아.